뭐 학원 원장님들 다들 뜻이 있고 길이 있으신 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본인들 다니는 학원들 다 만족하시고 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그랜마 빌더. 이제 그랜마를 쌓아보자라는 내용이 되겠지. 그치? 그랜마를 어떻게 쌓을까? 자, 첫 번째, 이제, 아, 야, 관계 대명사가 나왔어. 얘는 그냥 아리가또야. 왜? 뭐지, 자리? 존나 쉬워. 진짜 어떻게 쉽다? 존나 쉬워. 존나 쉬워, 그냥. 일단 관계 대명사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시작을 하면 돼. 관계 대명사는, 자, 몇 문장? 문장. 투 문장을요, 뭐 하는? 연결. 연결하는. 자, 연결해준다는 거는 커넥트 시킨다는 거지, 그치? 아, 이거 오늘 학교 자, 나도 배웠어. 자, 문장을 연결을 해주려면은요,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해. 근데 이 접속사도 하고, 잘 봐. 학교에서 설명을 내가 잘해주는지, 내가, 학교에서 설명을 잘해주는지, 내가 잘하지, 냉정하게 비교를 하라고. 근데 얘네 영어쌤이랑 저희 영어쌤이랑 달라요. 달라요. 얘네 영어쌤이 꼰대고 저희 영어쌤은 29살의 여전히. 여기서 왜 나이가 나오냐고. 아니, 그러니까 얘네 쌤은 한 40대 후반인데, 어. 저희 쌤은 존나 젊어가지고 살짝 공감 같은 거 잘해줘요. 근데 쌤만큼은 못해요. 아니, 나만큼 안 되지, 걔는. 자, 봐봐.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뭔가 접속사 뭐 한다 그랬어? 두개 문장 뭐 한다 그랬어? 즉, 이 새끼가 들어가면요, 문장이 두 개가 엮여져 있다라는 거야. 이해 알겠니? 네. 지금 뭐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문장이 두 개가 있다라는데 주어가 하, 아니지 동사가 인마. 동사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야. 뭔 말인지 강조. 알겠지? 아니요, 그거는 5형식, 4형식. 4형식. 그거 이제 수능 때 전환하는 거 나오니 너네? 아니요, 안 나와. 자, 봐봐. 자, 그리고 얘네를 또 대신해주는 명사를 대신해주는 거 우리가 대명사라 그러는데 흔하게 이제 뭐 he, she, it. 이런 것들 있지, 그치? 이런 것들 대명사의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 게 뭐야? 즉, 두 개의 문장의 관계를 대명사가 연결해준다라고 해서 관계 대명사가 있는 거예요. 그치? 대명사로 인해서 두 가지의 문장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해서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리고 그 관계 대명사가 등장한 이 관계 대명사가, 자, 아까 전에 대명사가 뭐라 그랬어? 대신 들어오는 명사라 그랬지, 그치? 자, 즉, 그 대신하는 대명사를 뭐라고 합니까? 선행사. 앞, 선자야. 길, 행자고. 먼저 앞에 가 있는 품사야. 알겠니? 자, 이 품사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뭐요? 철. 절은요. 앞에 선행사를 수식한다. 지금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라는 건 뭐야? 존나 꾸며준다라는 얘기야. 이 선행사에 대한 내용이 뒤에 퍼진다라는 거죠. 자, 꼭 알으셔야 될게 뭐냐면요. 자, 이제 여러분 보면 주격 관계 대명사와 목적격 관계 대명사 두 개를 배웠을 거야. 이거 막 궁합 한거 있어요. 그치? 자, 주격 관계 대명사와 목적격 관계 대명사 두 개를 배웠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는요, 뒤에 쫓아오는 문장이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주어가 없고요. 없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쫓아오는 문장이 뭐가 없어요? 저리, 아, 그 주어랑 동사가 있어요. 목적어가 목적어가 없어요. 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주격 관계 대명사냐, 목적격 관계 대명사냐를 구분할 때는요, 동사의 유무를 보는 게 아니고, 왜냐?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두 가지의 문장을 합쳐주는 거니까, 뭐만 확인해라? 주어가 없는지, 목적어가 없는지를 봐주면 선생님, 된다. 근데 저희 그거 후만 나올걸요? 그냥 다 배워. 자, 다 나오면은 얘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럼 뭐야? 얘는 그냥 접속사의 역할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요, 전치사 플러스 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막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것도 이제 다 해야 되겠지. 저 때밖에 안 나와요. 그래요? 목적어가. 자, Wilfred was a little boy. 소년이지, 그치? 어? 네. 그치? Who, 어떠한 소년입니까? lived next to the nursing house. 요양원에 옆에서 살았던 작은 소년이 누구야? 윌프레드라는 거야.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뭐야? Who. Who는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앞에 콤마를 찍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상태가 바뀌어서 틀리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I don't know the girl. 자, the girl 뭡니까? 선행사.
그쵸. 얘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 들어온 거야? Who, who is singing? 이 된다라는 거지. I don't know the girl. She is singing. 두 개의 문장이 합쳐져서 이 소녀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니까 I don't know the girl who is singing.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Got it? Got it.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관계대명사는 뭐를요? 서를 수식하는 네. 자보야. 얘가 뭐가? 형용사절이야. 수식을 해주고 꾸며주는 거니까. 근데 뭐야? 선행사가 뭐야? 명사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성용 형용사가 된다는 거지.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야? 형용사니까. 근데 그냥 뭐야? 동사를 집어넣어서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절이 된다는 거.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주격 관계대명사 뭐가 있다?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생략이 가능한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들어올 때만? 비동사가 들어올 때만. 요 형태일 때만 생략이 가능하다. It is something that you remember. 자, 얘는 어떻게 된 거야? You remember 원래 something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something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얘를 얘랑 같아서 얘가 받아준 거지. 그렇죠. 그지? 자, 이런 경우는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대박 크죠, 완전. 자, this is hairpin이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뭐야? I always wear this hairpi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생략이 되는 거지. 그럼 this is the hairpin 네. that I always wear. 그쵸? 요렇게 아니면은 which I always wear가 된다. 그러니까 선행사가요 물건이나 그거면요. 맞아요, 저 그거 했어요. 선행사가 물건이면은 which나 됐어요. 사람이면은 who 써야 되는. whom이랑 whom. whom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물건. 아, 너랑 다른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물건이라고보다는 사물이라고 합시다. 사물과 사람입니다. 얘는 뭐예요? 위치. 위치랑 대. 사람은요? 후. 후요. 두 개 다 되는 게 뭐야? 됐지? 아, 잠깐만요. 피 정해볼게. 얘 됐습니까? 네. 이, 오죠? 쌤, 왜 이랬었어요? 그지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오라고 쓴 건데, 이제 잘못된 거야. 아, 이 자식아. 선생님, 저 오늘 그 뭐냐 여기서 생존 가봤거든요. 그 포트폴리오도 하고 그것도 했는데 그 여기서 생존과 그 뭐냐 포트폴리오 했는데 A가 만점인데 제가 B였거든요. 근데 시험 공부 한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갖다 보셨더니 A로 바꿨어요. 좀 처음 듣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역사 선생님이랑 좀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마이너스 점수가 좀 많다는 거예요. 자, 봐봐. 자, 이제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서 했던 거죠. 그죠? 네. 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밑줄 치자. 수일치. 자, 그럼 동사는요. 앞에 나오는 게 단수면 뒤엔 단수 동사, 복수면은 복수 동사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동사. 알겠지? 와, 문제다. 우리 아무리 봐도 이 문제는 주말에 다 풀면 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학원이 다른 학원보다 문제가 좀 많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어느 학원 기준으로요? 또 미정 학원이요? 아니, 내가 보기에 SLP는 이 한 권을 한 달 동안 푸는 거야. 아, 맞아. 애들 얘기했잖아. 이런 한 권 한 달 동안 푼다고. 한 달 동안. 근데 우리는 일주일만 푸면 되는 거야. 맞아. 자, 봅시다. 이번에는 뭐야? 이거 몇 쪽이에요? 목적격 관계다. 183.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목적으로 쓰인 명사나 대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문장 연결이나 접속 이건 다 알죠, 그렇죠? 즉 여기에서는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에서는 목적어가 빠진 주어 동사가 오는데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이 절에 수식을 받거나 명사 대명사를 선행사라고 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떼르르르르 생략할 수 있으며, 자 구어체 문장에서는요 어떻게 대부분 생략하여 쓴다. 구어체가 동의를 물어보는 아니 구어체가 원래 그냥 우리가 말을 입구 쓰는 거.
그냥 입으로 하는 말하는 형태. 그냥 말하는 거? 어. 자, the girl is Jenny. He likes her. 그럼 뭐야? her랑 the girl이 같은 거지. 그럼 얘는 뭐야? 목적어지. 그치? 그럼 합쳐. the girl who he likes is Jenny. 이렇게 된다. 여기 품이 나오는구나. 오케이? Yes. 알겠습니까? This is noble. 뭐야? 소싸이. 아니지. 이거 물건인데? 응. 위치. 그죠. That is the boy. 어디요? 베이스 보이가 어디 있어? 후. 흠 흠. 자, 원래대로라고 치면은요. 쌤, 흠이 없어. 흠은요. 없어졌습니다. 흠은 쓰지 않습니다. 이제요? 미국 문법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내려고. 아, 이래서 문제예요. 아니, 짜피 어차피 쓰지 않는데 굳이 뭐 하는지. 이게 문제잖아.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꼭 알아셔야 될 게, 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제 봤죠. 자, 봐봐. This is the boy. 주어, 동사, 목적어. 그치? I want to invite.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그를 초대하고 싶은 거 힘이지. 얘 없지. 그럼 뭐가 들어오는 거야? 흠. 자, 봅시다.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오면은요, 목적격이라도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다. 즉,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별표.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dash나 who는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거 중요. 시험. 바로 뒤에 거만이 드시는데. 자, whom은요, 매우 존나 격식을 갖춘 formal 표현이어서 구어체 문장에서는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사용하는 경우 없어. 자,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로 who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who 또는 that 쓸 쓰거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영어에서 반복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최대한 많이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뭐 합니까? 생략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whom은 이제 미국에서 아예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그냥 옛날 사람들 뭐 문체 뭐 그 뭐 리럴 렉처 뭐 문학 같은 거 전공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쓰는데, 요즘 현대 책에 보면 훔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안 나온 지 한 7년 8년 내가 많이 관찰 못 한 지 한 7년 8년 된 거. 본문은 다 어떻게 합니까? 암기. 암기. 자, 이번엔 관계 대명사의 생략. 생략. 210. 자,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뭐가 된다 그랬어? 생략. 그렇지.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들어오는 문장 어떻게 된다? 생략. Mr. Sheen is a teacher who is the most popular with the students.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선생님은 Mr. Sheen이다. Mr. Sheen은요,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선생님이다. 따라서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생략을 해준다라는 거야. 자, who는요, 동사 is의 주 역할을 하고 주격 관계대명사이니까 생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되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Okay.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는 없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다. 자, 선행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축약. Look at the boy who is singing on the stage라는 거야. 자, 댄스 스테이지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소년을 파라라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who는 여기 위에 거는요, 동사 is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은 얘가 여기에서는 역하는 역할이 뭐야? Mr. Sheen is a teacher 라는 거야. 그리고 who is the most popular? 즉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선생님은 Mr. Sheen이다. 얘가 이제 본동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가 본동사의 역할하고 어쨌든 얘는 생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아, 위에 거는 안 된다. who가 동사 예, 비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은 안 되고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는 된다라는 거지. 그럼 시험 문제 막 그런 거 처음 거 나열하고 다음 문제 그 거의 안 할 수 없는 것은 뭐 그런 거. 그렇지. 그런 거 안 나와 근데 우리 앞에는. 나와. 자, 여기까지. 냠냠.